자, 문제 1, DB 구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수별 판매 내역 테이블에 대해서 디자인 보기 모드를 열어놓고, 자, 지시사항이 있는 대로 이행을 해 주도록 하죠. 예, 자, 주문 일자 필드에 대해서 지금 데이트 형식이, 날짜 시간으로 바꾸고, 이것에 대해서 형식도 지정해 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예, 이것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예, 주문처에 대해서, 자, 닫고 예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을 저장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도수 코드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여기에서, 자, 그래 구분 필드에 대해서,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도록 하고요. 예, 입력 모드를 지정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글의 기간 필드에 대해서는, 자, 얘도 역시 데이터 형식을 바꿔버리고 필드의 크기도 지시사항대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관계창에서 테이블 표시하고 필요한 테이블이 얘와 얘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자, 지시사항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뻔한 또 조회 속성 문제죠. 도서별 판매 내역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자, 물품 코드 필드에 대해서, 물품 코드 여기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조회 속성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시사항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판매 내역 입력, 도로록 판매 내역 입력 이 폼에 대해서 디자인 보기 모드를 열어놓고, 자, 지시사항대로 모두 다 이행을 해주면 되겠죠. 우선 자, 기본 보기를, 지시사항에서는 이렇게 바꾸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 각각의 컨트롤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해줍니다. 자, txt 주문처. 그 다음에 txt 주문 수량. 자, 단어들이 비슷비슷하니까 잘 살펴보고 해야 되겠죠. txt 총계. 자,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아, 얘는 이것을 두 개를 붙여서, 자,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자, TX 주문 일자.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탭 순서, 지시사항이 있는 것처럼, 자, 순서대로 끌어서 올려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판매 내역 입력 폼의 두 번째 문제죠. CMB 물품 코드. 자, 이것에 대해서, 행 원본부터 지정해 주도록 합니다. 도스 코드. 속성 업데이트 해주고요. 자, 이렇게 나타나도록 처리를 하면 되겠네요.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고요. 그 다음에 판매 내역 폼의 자, 여기 본문 영역에다가 하위 폼을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죠. 판매 내역 입력 이폼 접수번호 자 이것은 판매 상황 됐죠? 이렇게 해서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도서별 판매 이익이라는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 모듈을 우선 열어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레이블 33을 설정하시오. 얘가 레이블 33인가요? 네, 얘가 맞네요. 자, 지금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바꾸라고 했고요. 그죠? 아니죠. 그대로네, 그럼. 이렇게 바꾸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글꼴에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화의 기준 전부 오름차순 정렬로 해주고요. 정렬 추가합니다. 전부 오름차순이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지정해주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컨트롤의 원본들 지정해주면 되겠죠? 지시한 사항대로 이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좀 복사해두고 왜냐하면 다음 문제에도 똑같이 사용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TXT 판매 이익에 대해서도 컨트롤 원본 지정해주도록 합니다. 자, 똑같이 형식은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TXT 날짜 컨트롤 원본과 그 다음에 형식을 지정해주는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TXT 페이지 자, 이건 뭐 맨날 보는 그런 페이지 만드는 식이죠. 네. 텍스트와 엔드와 그 다음에 사용되는 연산자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도서별 조회폼의 도서별 조회폼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자, 여기에서 CMD 찾기 CMD 찾기에 대해서 자, 이벤트 프로시저 만들어라. 자, 이것도 많이 본. 밑점 필트 온. 자, 조회식. 포함되도록.
자, 따옴표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따져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저장해주고요. 그 다음에 역시 도서별 조회 폼이네요. 닫지 말걸 그랬습니다. CMD 자료 보기. 자, 이거 클릭할 때 이벤트 프로시저.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문제사 이제 처리 기능 구현이죠. 물품 코드별 월별 주문 건수라는 크로스 쉐코리. 자, 필요한 게 자, 도서별 판매 내역이라는 테이블과 도서 코드라는 테이블이 필요하네요. 얘는 닫아버리고. 미리 보기 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우선 얘를 유형을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이게 크로스탭에서 행머리 글이 된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요. 주문 일자를 월별로 묶어서 걔를 자, 무슨 얘기냐면 미리 볼 그림을 참조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라이어스는 미리 보기 그림을 참조해서 만들어주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도메인 집계 함수를 사용하려면 묶는 방법을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접수 번호를 여기서 가져오도록 하고요. 얘는 이렇게. 자, 필드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직접 여기에서 이렇게 입력하거나 선택을 해도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의 이름은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쿼리 디자인에 들어가서 필요한 테이블 추가를 해주고요. 미리 보기 그림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나타나진 않겠지만, 맥의 변수로 처리해주기 위해서 또 하나의 필드가 필요하죠. 네. 얘는 표시가 되면 안 되지, 그지? 예, 안 되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하고 이것의 이름은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 장부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여기에서 TXT 물품 코드를 클릭하면 이벤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Select Case 문 사용해라. Select Case.
왼쪽에 두 글자에 대해서 이제 케이스별로 나눠보면 되는 거죠. 자, 계산식은 주어진 대로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고요. 플러스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복사를 해서 21인 경우, 31인 경우, 41인 경우, 51인 경우, 61인 경우, 71인 경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21인 경우 31, 자, 실제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해야지 작업 속도가 붙지,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작업을, 그죠? 얘는 0.06 곱해주고, 0.05 곱해주고, 0.04, 0.03, 0.02, 0.01.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닫고, 자, 얘도 닫고, 얘를 눌러서, 프로시저,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한 변경한 내용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